연예인병들이 부럽기도 하지 누가 알아보면 화부터 나는 못난 성격 탓. 이번 그럼 고등래퍼 2 나오신 그럼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이대로 음악을 계속 내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랩을 잘하든 간에 사람들은 분명히 저를 싫어할 거고, 그래서 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에 대한 평가는 절대 안 바뀔 거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갔고 이번 계획은 그거였어요. 무조건 웃자, 무조건 웃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제 원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리얼한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리얼한 척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행복한 모습들이라든가 화가 나 있지 않은 모습들을 아예 배제를 하고, 원에서는 그냥 나 쎄. 근데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원래 내 모습을 조금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더 솔직해지잖아 나한테.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출연을 다시 결심하게 되고 나갔죠. 저는 느낀 게 그 고등래퍼에서 하셨던 벌스들이 대부분 이번 믹스테이프나 아니면 네. 또 따로 공개한 곡들에 네. 있고, 그게 엄청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팠던 얘기들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좀 불리다 봤다라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싶다라는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제가 욕을 막 처음에는 욕을 엄청 했어요. 아니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그래서 너네가 막귀인 거고 나는 랩 잘해 이 태도였는데, 생각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 나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지? 막 이게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토론에서 야 내 말이 무조건 맞는 거고 너네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뭔가 설득을 시키려면 설득력을 가져야 되니까, 그거를 음악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금 사람들을 설득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좀 댓글들을 좀 보니까 네. 반응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어떤 느낌 드셨나요? 일단은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 반응이 계속 이어졌으면은 저 사실 여기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멘탈이 되게 약해서. 일단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다행이었어요. 내 음악이 아직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건 계속 제가 바꿔나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 문제는 없고. 그래서 그냥 다행이다? 네, 그 정도. 그래서 뭔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네. 나온 앨범이 이번 파이플라인 마 네이키라는 네. 앨범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앨범에 대한 제목에 대한 설명과 그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일단 그래서 제가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정신적으로 조금 병을 많이 앓고 있어요. 뭐 흔한 병은 아니지만 정신분열이라든가 여러 병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갇혀있기 싫어가지고 왜 이게 난데 좀 뭐야 아프면 어때 이런 식이어서 그냥 냅뒀다가 다시 치료를 받게 됐어요. 다시 그때 욕을 엄청 먹으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다시 정신과를 찾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앨범 곡을 엄청 썼고, 왜냐면 그때는 저는 앨범을 내고 떠나자 이거였거든요. 뭐라도 남겨야 되겠다라고 만든 앨범이 이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좀 무겁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확실히. 조금 네. 민감하실 수 있는데 네. 뭔가 그 생각들 앞에 네. 병명이 붙는다라는 구절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네. 아 얘는 뭐 정신병 있어 이렇게 네.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그런 네. 고민들이나 화나 뭐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해요 사실. 왜냐면은 그냥 이건 그냥 정신병자의 생각이네, 정신병자 나온 생각이네 이렇게 치부를 하니까, 제가 아파서 그렇게 느끼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멀쩡할 때도 드는 생각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약간 가끔 가다가 자동차가 웃으면서 쫓아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집 밖으로 잘 못 나가요. 좀 무서워서 갑자기 작업실 벽이 막 흘러내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 눈에 막 보이니까. 근데 보이는데 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분명히 흘러내리고 있는데 흘러내리는 건 아니에요. 안 흘러내리고 있다는 건 알아요, 벽이. 근데 그렇게 보이고 막 엄청 그게 심하니까 물론 그래서 그 제가 느낀 이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건 병이야. 이 병이란 한 글자라고 표현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나만 그럴 거라고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네 멀쩡하다고 해서 너만 멀쩡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또 제가 생각을 한 거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막 100명이 있고 지금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0명이 하는 생각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3명의 생각은 이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꼭 굳이 병명으로 지불을 하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건데 그냥 요즘 그래서 좀 속상하죠.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면은 이제 약간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공감 못하겠어. 괜찮아. 근데 이거 꼭 굳이 병으로 취급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도서나 네. 클리셰 같은 곡에서는 네. 뭔가 자해 행위를 네. 암시하는 구절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엄청 화가 많이 나왔고 엄청 우울했고 내일 당장이라도 죽어도 안 이상할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 그 화를 억누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처음에는 뭔가를 부수거나 엎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다가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쟤 윤병호 아니야? 이러면 윤병호 아니야 자체가 반말이잖아요. 그때 근데 원래 그게 맞는 반응이고 저도 막 이렇게 별로 안 유명했다면은 막 유명한 사람 중에 쟤 걔 아니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반말 자체가 너무 쎘고 그래서 뭔 사고를 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안 나가게 되고 남을 해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를 막 해치게 됐어요. 약을 먹고 막 여기 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넘어갔냐면 팔 전체를 막 그어버리고 그래서 타투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쟤 왜 문신했어? 이러는데 흉터가 너무 많았어요. 문신보다 더 흉하게. 그래서 그냥 다 타투로 덮고 정신 차리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자신을 해치는 거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았어요. 네. 딱히 이해를 바라지도 않는 행동이긴 한데 네, 그랬어요. 그럼 그때 뭐 주변에 있는 디케이즈 분들이나 네.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의지가 되기도 했을 것 같더라고요. 의지는 확실히 했죠. 네. 되게 피해를 너무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막 홍원이 형한테 너 씨발 닦기 달려 개새끼야 이러고 난리를 치기도 했고 왜 그랬냐면은 제가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다니니까 이제 홍원이 형이 누군가가 제 욕을 하는 게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 아는 형들이 병호 걔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욕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아 병호 병신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홍원이 형한테 너 지금 당장 만나 너는 내 형 아니야. 너는 내 인생에서 최악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홍원이 형이 좀 어른이었죠. 너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잘 풀었는데 그래서 나온 가사가 그거였어요. 야 끊어진 인간관계는 약에 취해서.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좀 고맙긴 할 것 같아요. 그 영빈님한테 네. 네. 뭔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좀 진짜 홍원이 형 같은 경우는 그때 진짜 너무 어른이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보다 빠른 년생이거든요. 빠른 년생이면은 어쨌든 자기 친구들보다 두 살이 어린 동생이 네. 야 씨발 당장 만나 이러면서 욕을 막 하는데 거기서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형은 진짜 형이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그럼 그걸 이후에 좀 관계가 더 돈독해. 네, 제가 확실히 일단 예전보다 리스펙을 많이 표했고, 그래서 사이가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일본 놀러 갈 사람 이러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일본 가는구나 이랬었는데, 나 갈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네. 좀 필요 없고 싶네란 말은 뻔해진 걸 알아. Yeah, that's cliche. 난 양닥치고 있고 싶어. 내 감정 상태 음악에서 빼고 말하기 싫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어쨌거나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좀 안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네. 요즘 얼마나 좋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요즘 상태는 일단 막 조금 비싼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였나? 미고스의 베르사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브랜드에 대한 그게 없었을 때라 개념이, 저한테는 제일 비싼 건 나이키 아디다스였거든요. 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걸고 다녀? 나중에 난 돈 많이 벌면 이런 거 무조건 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돈을 막 이렇게 버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렇게 비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당장 사러 가야 되겠다. 이럴 때 사야지. 이러고. 사고 되게 기분 좋고, 이제 반지하 작업실에서 계속 음악만 하다가 뭔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좋은 집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좀 혼자 살기엔 좀 과분할 정도의 집을 좀 구해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다시 저를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서 아까 그 영비 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생겼는데, 네. 뭔가 좀 이렇게 나아지는 거 보면서 주변 사람도 되게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수린이 형 같은 경우는 되게 기뻐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너 말 통하네 이런 식으로 돼갖고, 너랑 말이 통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그러고 홍원이 형은 심사위원으로 왔잖아요. 그때 편집이 돼서 안 나왔지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병호가 이 노래를 쓸 쯤에는 다시 병호가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를 수 있을지 절대 몰랐다고. 영영 없어질 줄 알았다 이런 의미죠.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되게 주변에서는 지금 좋아하죠. 얘가 돌아왔다. 네. 그러면 본인은 어떤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종합해 봤을 때. 그냥 솔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멋없다고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뱉을 수 있는. 만약에 내가 돈이 갑자기 너무 벌고 싶어서, 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생각이 수십 번씩 바뀌는 사람이라고. 내가 오늘 당장 돈을 벌어야 돼서 몸을 팔 거야. 그럼 그걸 가사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냥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멋있든 멋없든 그냥 내 생각 다 말할 수 있는 거. 그냥 사람들한테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좀 더 솔직해져. 솔직해지는 게 마음 편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뭐냐, 요즘은 다들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사람들을 욕하는 뭐냐 멘트 뒤에는 자기는 저렇게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고 열등감이 들어서 이제 욕을 하는 경향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해져. 그거 멋없는 거 아니야. 너 말 못할 수도 있어. 난 말 못하겠다 말하면 되지. 그거 멋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말하기 싫은 거 말하기 싫고, 무서운 거 무섭고. 그게 뭐냐, 내가 무섭다고 말 못하겠다고 하는 게 더 훨씬 리얼한 거지. 이런 걸 좀 말하고 싶어요. 좀 사람답게 솔직해지자, 이런 거. 그러면 혹시 그런, 제가 기억나는 거 믹스테이프부터 거의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럼 피드백도 있었나요? 아, 이거 들었는데 네. 뭔가 저도 솔직해졌어요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멋있고 영감이 됐어요라는 반응들 있었나요? 네, 조금 있었어요. 막 제일 고마웠던 적은 막 위로를 받았다. 방송을 보고가 아니라 그냥 네. 음악을 듣고, 내가 어디서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뭐 자기가 어떤 구절에서 막 울 뻔했다, 막 감동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가장 위로되는 말은 그거죠. 공감이 됐다. 뭐냐면은 일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가사를 쓰는데, 이해했다는 거는 너도 나랑 같구나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DM 답장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저도 감동을 받거든요. 그럼 바로 답장을 해줘.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음악을 하는구나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음악을 하지. 전 그런 거 있으면 딕시 카톡 갖다 바로 찍어서 보내요. 내가 씨발 이것 때문에 음악을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위로를 주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되게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그냥 느끼는 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계속 음악을 할 거고, 아직까지 뭐 내일 돼서 당장 생각 바꿔서 음악 때려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오늘의 저까지는 음악을 계속 할 거고, 또 멋있는 앨범을, 요즘은 명반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색해진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아티스트들은 명반에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요즘은 돈 벌어야지, 존나 만들어야 돼, 존나 낼 거야, 그럼 돈이 많이 들어와, 이게 요즘 아티스트들의 태도거든요. 많이 들어오고 어떤 형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 근데 내가 느꼈을 때 그 가치관은 나랑은 좀 안 맞거든요. 뭐 돈이 행복의 기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는 돈보다 죽었을 때, 왜냐면 죽음에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죽었을 때 뭔가 남겨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무조건 명반이어야 돼요. 내가 내일 당장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도 내가 죽고 나서 만들어 놓은 곡이 있다면 그게 딱 나왔을 때, 아, 얘는 죽기 전까지도 멋있는 걸 남기고 갔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Why always mad? Pie full of my neck. Pie full of my neck. Pie full of my neck. Pie full of my neck.